김천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포도 농가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노인 주간 보호시설에서 이틀 동안 3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김천시는 모든 시민 진단 검사와 거리두기 상향 등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 집단 감염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김천의 한 노인 주간 보호시설에서 외부 레크레이션 강사 1명과 종사자 5명 등 6명이 어제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호시설 이용자 전수검사를 한 결과 어르신과 가족 등 25명이 오늘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최초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어버이날을 맞아 위로 행사를 하면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지켜나가면서 서로 간에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걸 약간 등한시하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집단감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 있어도 착용 안 하고 또뭐 이렇게 걸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미비한 부분이었습니다. 김천에서는 다른 집단 감염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최근 포도농가에서 시설 작업을 한뒤 여럿이 음식을 나눠 먹었다가 15명이 확진됐습니다. 김천시는 모든 보호시설 입소자 전원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것은 물론 시민 전수조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해 사회적 거리두기도 1.5단계에서 2단계로 높일 계획입니다. 노인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계절 근로자들 이런 부분도 있고 식당, 카페 이런 쪽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한편 오늘 0시를 기준으로 경북에서는 김천 10명을 포함해 포항에서 해병대 병사 4명, 경주 4명, 청송 2명, 안동과 구미, 경산 각각 1명 등 확진자 23명이 나왔습니다. 대구에서는 달서구 대학생 모임 관련 2명 등 5명이 나와 닷새째 신규 확진자가 한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